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아이언클럽 타면은 왜 평평한가입니다. 아이언클럽 타면은 왜 평평하지요? 당연하다고요. 그렇더라도 우드클럽 타면은 볼록한데 왜 아이언클럽 타면은 평평해야 하나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요? 또 타면이 우드처럼 볼록한 드라이브 아이언은 어찌 된 일인가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역학 골프, 즉 미케니컬 골프는 본인이 2009년 창안한 신조어로 역학으로 배우는 골프, 즉 골프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서 실전에 효과적으로 응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골프는 로프트각, 페이스각, 바운스각, 라이각 등 4개 각도의 각 정렬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한 각도 알고 타수 줄이기는 이네 가지 각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각종 트러블 샷을 비롯한 실전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16년 출판한 생각하는 퍼팅은 퍼팅을 단순 반복 훈련으로 몸에 익혀야 할 기술이 아닌 퍼팅의 역학 원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골프는 궁극적으로 임팩트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1년에 출판한 세 번째 시리즈, 골프는 임팩트 경기에서는 골프에서 탄도 특성, 특히 구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임팩트 현상을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종원의 역학 골프 시리즈에서 다룬 해당 주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구질은 주로 수평면에서의 탄도 특성으로 스윙 진로가 표적선과 일치할 때 횡회전에 의해 생기는 이탈거리의 방향과 크기로 정의합니다. 표적 이탈거리는 비거리는 물론 횡회전과 역회전의 비인 회전축 경사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같은 횡회전이라도 이탈거리는 비거리에 비례하고 역회전에 반비례합니다. 즉, 아이언 번호가 증가하면 로프트와 함께 역회전이 커지고 비거리는 짧아지므로 같은 횡회전에 대해서 이탈거리는 짧아집니다. 짧은 아이언 타구에서는 방향성이 좋아지는 대신 그만큼 구질 제어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골프에서 중요한 충격 현상인 기어 효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아이언 클럽의 스위스팟 바깥쪽으로 빗맞은 타격을 예로 수평면에서의 골프공과 헤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골프공과 빗맞은 충격에서 헤드의 시계 방향으로 가해지는 토크는 충격력 곱하기 빗맞은 거리가 됩니다. 이로 인한 헤드의 시계 방향 횡회전 속도는 토크에 비례하는 대신 횡회전에 대한 저항인 헤드의 수직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 반비례합니다. 이때 헤드의 횡회전에 의해 골프공에 전달되는 속도 성분인 타면의 접선 방향 속도 성분 크기는 헤드 횡회전 속도 곱하기 중심 깊이가 됩니다. 충격점에서 골프공과 헤드가 미끄럼없는 이상적인 접촉 상태를 유지한다면 맞물린 외접 기어 짝처럼 헤드의 타면 접선 방향 속도가 그대로 골프공의 표면 속도로 전환되어 골프공은 반시계 방향 횡회전 속도를 얻게 되는데 이를 기어 효과 횡회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이때 전달되는 속도는 이보다 약간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에서는 빗맞은 거리와 중심 깊이에 비례해서 커지는 기어 효과 횡회전 때문에 골프공의 탄도가 빗맞은 반대쪽으로 휘는 구질이 됩니다. 아이언 클럽 헤드의 관성 모멘트는 우드 클럽 헤드의 절반 정도지만 대신 중심 깊이가 10분의 1 정도이고 헤드 속도가 작아서 충격력도 작아서 기어 효과 횡회전도 대략 5분의 1 이하로 작고 또 로프트가 커서 역회전도 크므로 골프공 회전축 경사각도 작은 데다 비거리도 짧기 때문에 빗맞은 타구에서도 이탈거리가 작습니다. 즉, 빗맞은 아이언 타구에서 악성 구질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드와 달리 대부분 아이언 헤드 타면은 평평하게 제작됩니다.
물론 무게중심이 깊고 로프트가 작고 비거리가 먼긴 아이언 클럽의 빗맞은 타구에서는 기어욕과 횡회전에 의한 골프공 회전축 경사각과 이탈거리가 작지 않아 표적선을 가로지르는 악성구질, 즉 슬라이스나 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드처럼 옆 오름 곡률을 도입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트를 이루는 아이언 클럽 헤드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지요. 아이언 클럽은 우드보다 헤드 앞뒤 두께와 바닥폭이 좁아서 자연 헤드의 무게중심이 타면 가까이 있게 됩니다. 2003년 출시된 아이언 세트 4종의 번호별 중심 깊이는 약간 불규칙하게 분포하지만 대부분 로프트가 큰 짧은 아이언의 중심 깊이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프트가 커지면 헤드가 뒤로 누우면서 스위스팟이 샤프트 앞날에서 뒤로 멀어지므로 자연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2019년과 2020년 7개 클럽 제조사가 출시한 6번 아이언 헤드 16종의 평균 중심 깊이는 4mm이지만 마이너스 3mm에서 플러스 10mm 사이에 넓게 분포합니다. 중심 깊이가 작아지는 로프트가 큰 짧은 아이언이나 웨지일수록 중심 깊이가 마이너스인, 즉 무게중심이 타면 앞 공간에 있는 설계가 흔합니다. 짧은 아이언이나 웨지처럼 헤드 무게중심이 타면 앞쪽 공간에 있으면 기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내접 기어 짝처럼 골프공이 내접 기어, 헤드가 외접 기어가 되어 서로 맞물려 회전합니다. 따라서 헤드 횡회전 방향과 공의 기어 효과 횡회전 방향이 같아져 빗맞은 쪽으로 휘어나가는 특이한 구질이 생깁니다. 무게중심이 타면 앞쪽에 있는 아이언의 빗맞은 타구에서의 구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어 효과 횡회전을 줄이려면 반대 방향의 각효과 횡회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목 곡률 타면이 필요하지요. 실례로 PGA 투어 선수의 헤드 중심 깊이가 4, 0, 마이너스 2mm인 6번 아이언 타구에서 정타 대비 바깥쪽으로 0.5인치 빗맞은 타격의 탄도를 비교해 보죠. 먼저 정타인 경우 헤드 무게중심 위치와 관계없이 골프공의 충격과 탄도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헤드의 중심 깊이가 0, 즉 무게중심이 타면 스윗스팟에 있을 때 바깥쪽으로 0.5인치 빗맞아도 골프공은 횡회전 없이 수평 발사각 0도로 똑바로 발사됩니다. 그러나 빗맞은 충격점에서의 반발계속 감소로 공속도는 정타보다 6마일포아워 줄어 10야드의 비거리 손실이 있습니다. 헤드의 무게중심이 타면 뒤쪽 4mm에 있으면 194rpm의 기어효과 횡회전이 생기지만 6175rpm의 큰 로프트각 효과 역회전 때문에 골프공의 회전축 경사각은 마이너스 1.8도로 약한 드로브 구질이 됩니다. 무게중심이 타면 앞쪽에 있으면 반대로 약한 페이드 구질이 됩니다. 이때 이탈거리는 중심 깊이 절대값에 비례하며 중심 깊이 4mm인 경우 2.3야드로 작습니다. 안쪽으로 빗맞은 타격의 구질은 이와 반대가 됩니다.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안팎으로 빗맞은 아이언 타구의 충격 및 탄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속도, 발사각과 역회전 등의 충격 조건과 수직면에서의 탄도 특성은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와 거의 무관합니다. 무게중심이 타면 뒤쪽일 때 바깥쪽으로 빗맞으면 골프공이 약간 바깥쪽으로 발사되지만 작은 기어 효과 횡회전 때문에 드로우 구질이 되어 표적 왼쪽으로 약간 벗어나 착지합니다. 안팎으로 빗맞은 타격의 수평면 탄도 특성은 서로 대칭이 됩니다. 무게중심 위치가 타면 앞뒤로 바뀔 때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에서의 기어 효과도
구질도 반대가 됩니다. 안팎으로 빗맞을 때 반발계수 감소로 공속도와 함께 비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표적 이탈 거리는 중심 깊이 절대값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만약 안팎으로 빗맞은 아이언 타구의 구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드처럼 옆오른 공류를 도입하여 볼록 타면으로 설계하면 어떨까요? 앞서 중심 깊이 4mm인 6번 아이언 헤드의 경우 옆오른 공률 반지름 40인치, 즉 1m가 최적값이 됩니다. 맨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공률이지요. 이때는 안팎으로 0.5인치 빗맞은 타구에서의 횡회전은 40rpm으로 역회전 6172rpm과 비교해서 매우 작아서 거의 똑바른 구질이 되지만 충격점이 스윗스팟에서 멀어진 탓으로 반발계수가 0.74에서 0.7로 5% 줄어들어 공속도 손실이 6마일 퍼 아워나 되어 비거리 손실이 10야드에 이릅니다. 이때의 탄도 특성을 보면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에서 얕은 중심 깊이로 인한 작은 기어 효과 횡회전을 작은 공률의 옆오름을 도입하여 생긴 각 효과 횡회전으로 상쇄하여 빗맞은 타격에서도 거의 똑바른 구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인치 옆오름 공률 도입으로 얻은 이득은 171야드 비거리에서 이탈거리가 2.3야드 개선된 효과뿐으로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초입에 반짝 유행했던 드라이브 아이언은 하이브리드 클럽의 등장으로 사라졌다가 2013년에 다시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드라이브 아이언은 말 그대로 드라이버를 대체할 1번 아이언을 개량한 것으로 다른 아이언과 달리 우드처럼 바닥이 넓고 무게중심이 깊은 특징을 갖는데 실제로는 1번 아이언뿐 아니라 로프트가 27도 이하인 긴 아이언으로 확장되고 있지요. 자연 빗맞은 타구에서 기어 효과 횡회전이 커져서 악성 구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옆오름뿐 아니라 앞오름도 도입하여 우드처럼 타면이 볼록한 드라이브 아이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아담스사가 출시한 DHY 드라이브 아이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구질과 구질 개선에 필요한 타면의 형상을 요약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타면 뒤쪽에 있고 타면이 평평한 아이언의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는 약간 빗맞은 쪽으로 발사되지만 기어 효과 횡회전으로 서서히 표적선을 가로질러 휘는 구질이 됩니다. 중심 깊이가 얕은 우드와 비슷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때 우드처럼 아이언 타면에 볼록 공률을 도입하면 똑바른 구질에 가깝게 탄도가 개선됩니다. 미형 골프협회가 공인하는 클럽입니다. 한편 무게중심이 타면 앞쪽에 있고 타면이 평평한 아이언의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는 무게중심이 타면 뒤쪽인 경우와 반대 구질이 되어 약간 빗맞은 반대쪽으로 발사되면서 기어 효과 횡회전으로 서서히 표적선으로부터 멀어져 휘어나가는 구질이 됩니다. 이때 타면에 오목 공률을 도입하면 똑바른 구질에 가깝게 탄도가 개선되지만 오목 타면 클럽은 미형 골프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지요. 일반적으로 기어 효과, 즉각 효과로 보상해야 할 공률은 헤드의 중심 깊이에 비례하는 대신 헤드의 관성 모멘트에 반비례합니다. 우드와 비교해서 아이언의 중심 깊이가 작지만 헤드의 관성 모멘트도 절반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아이언 세트의 경우 클럽 타면을 우드처럼 공률을 주어 볼록하게 만들지 않고 아직도 평평하게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럽 설계자 처지에서 생각해 보죠. 우드와 비교해서 아이언 클럽은 로프트가 커서 역회전이 클뿐 아니라
클럽 길이가 짧고 헤드 속도도 느려서 타구 방향성이 좋아 구질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또 비거리가 가까워 빗맞은 타격에서 기어 효과 횡회전에 의한 표적 이탈거리도 작게 됩니다. 곡률 반경이 10에서 13인치인 드라이버 헤드와 비교해서 아이언 클럽 헤드의 관성 모멘트는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중심 깊이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7mm로 매우 작아서 기어 효과도 작습니다. 따라서 아이언 클럽 헤드의 적정 곡률 반지름은 20인치보다 크게 됩니다. 같은 아이언 세트라도 구조상 번호별로 중심 깊이가 다르므로 번호별로 곡률을 달리해야 하는 설계 및 제조상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003년 출시된 테일러메이드 RAC 아이언 세트를 예로 들면 중심 깊이 6mm인 3번 아이언의 곡률 반지름은 30인치, 중심 깊이 2mm인 9번 아이언의 곡률 반지름은 80인치라야 합니다. 특히 문제는 중심 깊이가 마이너스인 짧은 아이언이나 웨지라면 볼록 타면이 아니고 오목 타면이라야 하는데 미형 골프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로프트가 작고 무게중심이 비교적 깊은 드라이브 아이언에 한정하여 곡률을 줄 수는 있으나 보통의 아이언 클럽 세트에는 빗맞은 타구에서의 기어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타면에 굳이 곡률을 주어 설계 제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